3번만 멜 로빈스를 아시나요? 보스턴 법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따고 뉴욕에서 변호사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CNN에서 법률 분석가로 활동하며 방송 활동을 이어갔고 2011년 테드에서 진행한 그녀의 첫 강연 자신을 망치는 것을 멈추는 방법은 6월 14일 기준 누적 조회수 2921만을 기록한 명강의로 남았으며 현재는 전 세계에서 강연 신청이 가장 빨리 마감되는 강사가 되었죠. 수천만의 인생을 바꾼 동기부여 전문가, 하지만 정작 그녀의 인생은 엉망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의 3분만 책 굿모닝 해빗입니다. 남들에게는 수도 없이 자신을 믿으라고 했지만 자신에게선 부족한 점만을 찾으며 모진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의 사업 실패로 1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며 이혼 직전의 상황까지 갔고 코로나로 인해 진행하던 토크쇼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당했으며 준비하던 책마저 출간이 취소되어 계약금을 모두 물어냈거든요. 끔찍한 상황 속에서 우울증에 공황장애까지 겪었고 ADHD 진단도 받았습니다. 동기부여가 멜 로빈스의 하루는 매일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았던 아침, 홀린 듯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손을 뻗습니다. 손바닥을 맞대곤 듣고 싶었던 말을 건네죠. 난 널 믿어. 오늘 프로젝트는 잘 될 거야. 그 순간 그녀를 압박하던 스트레스가 서서히 풀려가는 느낌을 받았고 밥 먹듯 하던 자기 비난도 더 이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이 신기한 경험을 SNS에 공유하자 더 신기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이파이브 해빗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며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사실 하이파이브 해빗 챌린지에는 세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에 손을 뻗는 뜻밖의 행동과 듣고 싶었던 말을 더한 패턴이 뇌로 하여금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긍정적인 감정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활성화되게 하죠. 멜 로빈스의 굿모닝 해빗은 긍정적인 생각보다 더 중요한 행동이 더해진 결과물입니다. 영국 허트포드셔 대학 연구소에서는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기 수용을 꼽았습니다. 비난은 나를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나를 향한 지지가 삶의 만족도를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던 셈이죠. 한편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 성찰이 의욕과 성과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어떻게 보낼 것인가? 거울 속 나를 향해 던진 질문과 답은 의도적인 자기 성찰과 같아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말하는 대로 목표를 성취하게 돕는 것이죠. 속는 셈 치고 딱 3초만 투자해보세요. 3초만 거울 속 나 자신을 바라보고 손바닥을 거울에 맞대곤 내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 습관, 그리고 무언가 달라졌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3분만이었습니다.